뭐? 형입니다. 예. 연예인들의 연예인 같아요. 수지 씨 있고 소녀시대 태연 씨 있고 시스타의 효린 씨도 있고 장나라 심은경 부활은 엄청난데 행복하네요. 그중에서 특히 태연 씨가 이 강동원 씨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네. 친한 친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제작진이 깜짝 선물로 강동원 씨의 그 멘트를 목소리를 녹음해서 어머.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. 네, 저는 네,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태연의 친한 친구 네. 애청자 여러분들 태연 씨 눈알 빠질 것 같아요. 와 정말 깜짝 놀래요. 네, 태연 씨 참 수고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샤우팅 합니다. 샤우팅. 그렇죠. 태연 씨 얼마나 좋으면 말을 잇지 못해요. 이 정도면 뭐 거의 사고 수준이죠. 네. 강동원 씨가 출연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네. 특별 출연으로도 기꺼이 태연 씨가 참여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기도 했었죠. 기억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시스타 효린 씨 같은 경우에도 또 누누이 강동원이 이상형이라고 말을 받는데 이분 정말 영상 편지를 몇 번 띄웠는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답이 한 번도 안 와서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버럭하면서 이쯤에서는 답장을 줄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강동원 씨 아직까지 묵묵입니다. 사실은 전지현 씨까지 약간 신경 쓰이게 만든 존재인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전지현 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정 연기를 하던데 그때 마침 현장에 강동원 씨가 놀러 왔다고 해요.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날 촬영할 때 강동원 씨 불렀잖아요, 현장에. 맞아요. 집중이 안 됐었어요, 사실. 이거 중요한 장면이었는데. 머릿속에 강동원 씨가. 그날이 회식 날이었는데 빨리 찍고 회식하러 가자는 무언의 압박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고 먹었었죠. 하정우 씨, 네. 이정재 씨 계셨는데 강동원 씨 오니까는 신경 쓰여서 연기가 잘 안 됐다.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요즘 하정우 이정재 의문의 1패. 그렇죠.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. 여기 굉장히 트렌드 하시네요. 공부해요. 제일 클래식한 분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예요. 장나라 씨가 그 강동원 씨 팬클럽에 가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등업을 받기 위해서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막 길도 올리시고 열성적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. 강동원 씨는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? 최근에 인터뷰에서 드디어 밝혔죠. 자신의 이상형을. 유리 씨, 왜 답장이 오지 않았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개성이 있어야 된다. 일단 개성이 있어요. 개성은 있는데. 개성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. 목소리의 색깔 효리 씨 지금까지 나쁘잖아요. 그리고 서로에게 영감을 좀 줘야 된다. 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. 효린 씨 배 안 나왔어요? 다 맞네요. 효린 씨. 그럼 그냥 인연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인연이 없는 거예요.